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교육 강사 이월래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에 관한 걸 사용할 때 필요한 지메일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 띄워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본인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구글 터치 하셔서 여기서 지메일을 만듭니다. 자, 지메일은 왜 만드냐면 우리가 필요한 구글이라든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일반적인 앱들은 어디서 설치하죠?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메일은 스마트폰을 개통하실 때 미리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그인할 때 그 지메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메일은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여기가 성이 써 있죠? 네, 이게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듭니다. 자, 상단에 동그라미 로그인 버튼인데요. 터치 하시면 지금 이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메일은 @gmail.com 지메일은 모두 스마트폰을 개통하신 분이라면 하나씩은 다 있지만 이 지메일에 관한 비밀번호를 아신다면 그냥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신다면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 아래로 버튼, 네, 아래로 버튼 눌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메일이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사용하는 지메일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들이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요 앞에 오는 여기 골뱅이 요 앞에 오는 것은 다 다르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숫자를 써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계정 추가 있죠? 네, 다른 계정 추가 하시면 네, 정보 확인 중이라고 뜨면서 정보화라고 나옵니다. 자, 이메일이 잊으셨나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로그인을 하시려면 여기에다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정 만들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정 만들기 터치. 자, 본인 계정이죠. 본인 거 터치. 자, 그런 다음에 성, 이름의 성과 이름을 따로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됐다면 다음. 자, 여기 다음 버튼이 안 보일 경우는 여기 자판이 너무 커서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화면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본인의 생년. 다 쓰셔야 합니다. 생년, 자, 네, 월, 일까지 이렇게 다 쓰시고 성별도 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성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자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넘어가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자, 골뱅이 앞에 두 개가 본인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내 지메일 주소 만들기라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요 골뱅이라고 하는 요거 앞에를 내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는데 중간에 쓰고 있는 거니까 계속 바꾸라고 나와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스마트폰 강사니까 스마트라고 쳐볼게요. S-M-A-R-T 폰, 자, P-H-O-N-E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데 자, 다음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이미 사용된 사용자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하면서 많이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뒤에 숫자를 쓴다면, 자, 이런 것처럼 0517 이렇게 숫자를 쓴다면, 자, 숫자까지는 같은 게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고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요거 하나 선택할게요. 자, 터치 다음에 다음. 만드셔도 되는데 쉽지 않고 만든 건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터치 다음. 자, 이제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와요. 비밀번호는 자,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하여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조합하시다 보면 본인도 잊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밀번호 표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씁니다. 그죠? 자, 그래야지. 이거 체크 안 하시면 이렇게 모여서 본인이 뭐라고 쓰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쓸 때, 자, 볼까요? 이렇게 치시면서 혹시 앞을 쳐다보고 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자판만 누르시나요? 그쵸? 자판만 누르시기 때문에 잘 입력을 했는지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하시다 보면 옆에 있는 숫자가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비밀번호 표시 체크하시고 본인의 스마트폰을 번호를 작성하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자, 그러면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하단에 보시면 건너뛰기가 있다는 것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겠죠? 건너뛰기. 자, 하신 다음에 제가 이걸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얘도 하단으로 네, 내려서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내리시면 여기 약관에 꼭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두 개를 체크하셨다면 계정 만들기. 자, 그러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죠? 한번 가서 볼까요? 로그인 버튼 누르면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터치 하시면 다시 요 아래로 버튼 터치 하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요 번호를 잘 작성해 놓으셨다가 적어 놓으셔야겠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는데. 네. 하셨다면, 자, 요걸로 로그인 할때 어떤 걸 로그인 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저거는 왜 만들었을까요? 자,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보시다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보관함이 있어요. 그죠? 자, 요 보관함에 내가 보고 있던 영상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 일단 플레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플레이가 되는 상태에서 유튜브니까 광고가 나오죠? 자, 광고 건너뛰기 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면 여기 이렇게 공유 버튼이 있어요. 공유. 그죠? 자, 공유 말고 옆으로 더 밀으면 저장. 자, 공유는 다운받을 때 쓰시고, 자, 저장 버튼 터치. 자, 그러면 재생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본인이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 새로 만들어서 재생 목록 만들기 해서 여기에 저거는 증권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투 하나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다음에 만들기 하시면 자, 여기에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재생 목록 보기를 터치하셔서 재생 목록 보기는 자 우리가 메인 화면 중간에 이렇게 시청하고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셔서 보관함에 가서 보시면 자, 예, 이렇게 증권방송 2 해갖고 여기에 들어있죠.
상단에 다음번에 가면 이게 맨 위로 올라오진 않아요. 여기 뒤에 보면 순서대로 다도 있고 컴도 있고 이런 것처럼 만든 순서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함에 보관을 하셔야 하는데 이 보관함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기존에는 다 보시면 계정이 자, 여기에 이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없다면 네, 없다면 자, 여기에 구독 정보 없음, 구독 정보 없음. 자, 요걸로 돼 있어요. 요거. 로그인을 예. 자, 로그인을 알림 사용 나중에 하시고 여기 가서 볼까요? 자, 보면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처음 버튼을 만들고 나면 여기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인 버튼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보관함에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새로운 걸로 로그인을 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터치. 일단 터치해서 영상이 플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요게 광고죠? 광고를 닫았어요. 자, 광고를 닫고 얘도 건너뛰기. 그죠? 건너뛰기. 얘는 앱 열기. 자, 다운로드도 법석 내리고 요것도 닫고. 이게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걸 닫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저장 버튼이 있죠? 자, 이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버튼 터치 하시면 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변경, 변경. 그리고 새 재생 목록 만들기 터치 하신 후에 이 강아지 영상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보관함에 보관한다는 뜻은 나중에 찾아보기 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영상 네, 쓰셨어요. 그 다음에 만들기 터치. 그죠? 그러면 재생 목록이 생성되었습니다. 목록 보기 터치. 자, 그러면 강아지 영상에 이렇게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영상은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거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영어 회화. 그죠? 영어 회화. 그러면 영어 회화 듣기 쭉 있는데 여기 초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니면 회화 독학 괜찮겠나요? 자, 독학.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죠. 자, 영상이 쭉 나오면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자, 매일 영어 듣기 회화. 자, 영상을 하나 터치해야죠. 터치.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17편이나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하죠? 저장해야겠죠? 자, 저장. 자, 저장. 여기에 저장 하신 다음에 강아지 영상이 아니죠. 변경하셔야죠. 변경 터치하신 후에 재생 목록 만들기를 새로 하셔야죠. 그래서 재생 목록 만들기 여기에 영어 회화 공부 그죠. 나중에 영어 회화 공부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겠죠. 만들기 터치. 자, 그러면 재생 목록이 생성되었습니다. 목록 보기. 자, 그러면 영어 회화 공부. 이렇게 해서 17번째 거 34분짜리 영상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보관함 터치. 자, 나중에 볼 동영상 말고 영어 회화 공부. 그죠? 한 개. 강아지 영상 한 개. 자, 영어 회화 공부 터치. 하시면 이렇게 들어 있어서 터치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영어를 공부할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플레이 되는데 소리가 지금 잘안 들리죠? 영상은 제가 소리를 한번 키워 볼까요?
다시. I'm ready to learn English. 이렇게. I'm ready to learn English. 네. 이렇게 영어를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 매일매일 10가지 패턴의 50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기 위해서는 꼭 로그인을 해 주시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채널 없음, 터치, 그죠? 계정 관리.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본인의 계정 있으니까 여기에 개인정보 가셔서 개인정보. 자, 계정 관리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터치, 여기에 계정 관리. 터치 하셔서 개인정보 터치 하신 후에 이름 본인의 뭐 공개 안함 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여기에 사진 버튼 클릭하셔서 프로필 사진 설정 하시고 자 사진 촬영은 지금 촬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 하신 후에 갤러리에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하나 선택, 이렇게 얼굴만 맞춰야겠죠? 이렇게 맞춰서 동의. 자, 그러면 얼굴이 바뀌었죠? 여기에 로그인 버튼도 본인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메일 번호, 뭐 성별은 공개 안 해도 되고요. 여기에 프로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자, Gmail 만들기. Gmail은 자, 구글 플레이 아니 구글에서 만듭니다. 모든 Gmail은 구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 터치하신 후에 여기 버튼 눌러서 여기 그리고 다시 터치하신 후에 여기 계정 추가 눌러서 차근차근 만드시면 됩니다. 구글의 Gmail은 우리가 유튜브에 로그인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뭐 다 여러 가지 앱 중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로그인은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앱을 설치해서 거기서 뭘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이름표도 없이 그냥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표를 붙여주는데 그 인터넷상에 내 거라고 이름표를 붙여주는 건 Gmail이 합니다. 그래서 구글 Gmail은 꼭 하나씩은 만들어져 있는데 비밀번호를 잘 모르신다면 이렇게 새로 만드셔서 만든 걸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구글 지메일 만들고 유튜브에 유튜브 영상 보관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